남남 나는 반반 유치원엔 남남 친구가 없고 나처럼 비참하게 지내도 상관없어. 에이. 안녕하세요, 호롱호롱 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반반 유치원의 남남을 그려보겠습니다. 남남이 어떤 뜻이 있는 걸까? 이렇게 몸이 있는데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고요, 모자 쓰고 있고 입이 이렇게 큽니다. 한번 그려보겠어요. 지금 배롱이가 많이 졸려하는 관계로 조금 빨리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뾰족한 선을 그려주시고요. 먼저 여기부터 그려주죠. 뭐 콧깔부터 그려주겠습니다. 콧깔 모자를 그려줍니다. 이게 하얀색, 검정색, 회색이 선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을 살짝 두껍게 그려주고, 그 다음 선 하나 그려주고, 선 하나 더 그려주고, 이거는 이제 또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여기는 회색으로 칠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회색 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는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선. 이따가 칠할 때 잘 칠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다. 됐고요. 여기 눈을 그려줄까? 눈을 세 개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하나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또 오른쪽에 하나. 이거 드래곤볼에 이렇게 눈 있는 애 있지 않았나? 천진반. 응? 천진반? 천진반이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나는 그 메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 크리닝이랑 부르마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꽤 팔이 길어요. 배롱이는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쭉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몹쓸 기억력.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면서 내려옵니다. 이쪽도 올라갈 거예요. 왼쪽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꺾어지면서 내려옵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요. 여기 또 올라갔다가 아까처럼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집니다. 약간 닭다리처럼. 자, 이렇게 내려왔죠? 그다음 더 밑으로.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잘 느낌 살려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허리. 허리 그려주고 다리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접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그림은 펴고 있고 어떤 건 접고 있고 이러는데 전 이 그림이 좀더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올라가서 아까 여기랑 이어줍니다. 좀 허벅지가 굵게 되었네요. 더 얇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네, 혀를 그려줘야 되는데 먼저 이 입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크게 그려주세요. 머리가 아니지. 눈 바로 아래 정도부터. 그래서 꺾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 입이 메인이잖아요. 이 괴물의 어떤 그로테스크함을 살려주는 입이 메인입니다. 거의 가랑이 밑에 거의 다 바로 위에. 닿기 1보 직전.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혀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혀가 길게 좀 징그럽게 뻗어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 저는 모자르죠. 이어주겠습니다. 여기 혀 가운데에 이렇게 파이는 선 있죠? 여러분의 혀를 보면 가운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그려줍니다. 이제 이빨만 그려주면 끝이에요. 이빨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각도를 틀어주면서 그려주세요. 여긴 옆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이렇게 내 생각인데 꼭 가지런히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괴물이잖아요? 괴물이 너무 이가, 이빨이 가지런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남남 그리기 완성입니다! 완성. 색칠해볼까요?